치케이는 처음 음악을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네. 부모님이 용돈 보내주신 걸로 강아지 살려다가 홈스테이 할 때 네. 그거 이제 다운타운에 갔더니 네. 음악 장비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장비를 샀어요. 이거 가수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마이크랑 그때 막 그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네. 아주 좋은 장비는 아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딱 그 70만 원으로 네. 마이크랑 막 다 샀어요. 와. 보편화돼 알차게. 있는 거 뭐 막 이거 이거 내 딱딱딱 해서 네. 그냥 이 가격 맞게. 아. 그래 처음 딱 음악 만들었을 때 기분 완전히 네. 최, 와, 최고였겠네요. 연습 많이 하겠다. 저도 안 떴어요. 아니, 피치원은 그러면은 몇 살 때 처음 음악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 그냥 그 후에는 그냥 네. 모든 걸 다 손댔어요. 음악이면 네. 드럼, 뭐 기타, 악기도 많이 다루나요? 네, 저 드러머로 했었어요. 밴드에서. 아, 밴드도 하셨었구나. 네. 인기 많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기 많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도 아니 지금도 인기 많아요. 형이 저를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디스도 살짝살짝 아니 지금 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그때도 인기 많았겠다 이거지. 아니, 자꾸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아, 아니에요. 아, 아니죠? 네. 나는 니드 편이다. 아, 아싸.